와, 그리고 되게 좋네, 이거. 어,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 어, 비닐을. 선택형 다이가 아니고, 직접 꼭 해야 되는 필수형 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까니까니입니다. 자, 제가 일생일대에 살면서 꼭 한 가지 운동을 배워야 된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수영을 배울 거예요. 뭐, 테니스, 농구, 뭐, 축구, 뭐, 검도, 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영만큼은 생존을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수영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갈 줄 압니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이에도 꼭 한 가지는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에 가니쉬 래핑이라든가 뭐 앰비언트 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에어컨 필터 교체하기예요. 오, 이거 조명. 오, 괜찮네요, 이거. 얻어 걸렸다. 자, 우선은 에어컨 필터는 왜 꼭 직접 해야 되냐?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고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는 우리 한 번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못해도 두 번. 그리고 자주 교체하시는 분은 계절마다 해서 총 네 번을 교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네 번씩이나 교체하는 이 에어컨 필터. 사실 공임이 꽤나 있더라고요. 공임이 대략 한 2만 원 정도 지금 붙는 것 같은데 1년에 네 번 교체한다라고 봤을 때 2만 원씩 벌써 8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실 GV80이 이제 좀 오랫동안 공업사에 있다 보니까 좀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해서 계절도 바뀌고 해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어우, 눈부셔. 옆에 타세요. 붕. 자, 이런 거 다이 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 해주시고요. 준비 운동. 자, 준비 운동 다 하셨으면은 옆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옆자리에 오시면은 이렇게 콘솔 박스가 있어요. 자, 우선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 안쪽 여기, 오, 여기 손가락 보이는 여기 부분, 저 이 플라스틱 안쪽에 있는 게 에어컨 필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콘솔 박스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 핀, 왼쪽, 오른쪽 각각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지지대가 있어요. 수납함이 더 이상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잡아주는 고정핀이 있는데 이 고정핀 GV80 같은 경우는 그냥 뽑으면 되네요. 딴 차들은 이렇게 클립식으로 누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종마다 다르니까 우선은 거의 비슷한데 얘는 그냥 뽑는 거네요. 뽑아볼게요. 얘를 뽑아주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수납함을 잡아주는 홀더를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빠져요, 이렇게 쉽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뺐습니다. 어휴, 계속 툭 떨어지네. 이렇게 수납함이 떨어졌으면은 이것만 제끼시면 돼요. 봐봐요. 이 핀을 잡고 이 말랑말랑한 고정핀을 잡고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 쉽죠?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여러분 2만원 액기수가 있어요. 자, 이 필터 빼면 됩니다. 이거 기존에 쓰던 건데 볼게요. 이거는 순정부품이고 활성탄 필터인데 나름 그래도 깨끗해요. 보면은 아니구나. 아, 사이사이 먼지가 껴있긴 하네요. 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번에 교체할 필터입니다. 에어볼트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보면은 포장은 뭔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싸는 듯한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절개를 해볼게요. 절개를 해보니까 또 안에 또 이중으로 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뭔가 좀 벌집 모양처럼 돼 있네. 뒷면도 지금 잡아주는 게 순정은 이게 하나인데 얘는 두 개네요. 이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정 간격을 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얘는 그 고정해주는 패브릭이 두 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사실 이 필터가 지금 순정 대비해서 만 원 이상 좀 비싸긴 한데 제가 되게 즐겨보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이 장모 기자님께서 이거 실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를 이제 걸러주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두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정이랑 필터의 성능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정 대비해서 2, 3개월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에어볼트 제품으로 장착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꽂아봅니다. 잘 보시면 필터에 각각 이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화살표가 아래로만 가면 돼요. 방금 전에 꽂았던 이 필터도 자, 이렇게 순정 필터도 여기 에어플로우 아랫방향으로 공기가 본넷하고 창문 사이에서 이제 공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 그래서 공기가 흐르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아래로 가면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보면 이런 로고들이 정상적으로 써 있어야 돼. 꽂아볼게요.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끝! 진짜 쉽다. 끝. 이 종이는 지금 왜 있는 거냐면은 나중에 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이가 접어져 있는 거고요. 접어가지고 끼기만 하면 됩니다. 꽂아 볼게요. 조립은 분해 역순. 끝. 그리고 이쪽도 옆에 핀 먼저 박아줄게요. 딸깍.
그 다음에 여기 홀더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딸까 오른쪽으로 돌려서 딸까 고정 끝. 정말 쉽죠? 이거 여러분 한 3분이면 교체할 수 있어요. 3분 동안 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컨 필터를 직접 교체함으로써 공임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 연장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어볼트의 에어컨 필터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물론 전 테스터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빙성은 떨어지겠지만 검색해보면은 여러 매체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유해가스까지도 모두 걸러줄 수 있는 프리미엄 필터고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그만큼 순정 대비해서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가니가니 영상 보고 나도 직접 교체할 수 있겠다. 사실 이거 진짜 쉬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택형 다이가 아니고 직접 꼭 해야 되는 필수형 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 나한테 도움됐다 싶은 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